2030 월드 엑스포 개최국은 오는 11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179개 회원국 비밀 투표로 최종 결정이 됩니다. BI 실사 그리고 지난달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잘 마무리한 대한민국. 앞으로 남은 4개월 전략을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들어봤습니다. 그 4차 PT 자체만을 놓고 보면 한국이 상당히 우위를 보여줬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. 그것은 뭐 BI의 멤버들이 여러 차원에서 다 실제로 그 한국이 가장 뛰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, 또 지난번 실사에 대한 보고서도 나왔는데 그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모자란 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됐고, 그에 비해서 경쟁국들은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는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실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점, 그리고 4차 PT까지 올 동안에 이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점, 이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. 예. 그걸로만 평가를 한다면 당연히 한국이 개최국이 되겠죠. 그러나 이제 엑스포는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79개국 BI 회원국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잡는 것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. 아마 대부분 그 BI 대표들은 엑스포 열기에 가장 좋은 도시는 부산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을 거예요. 오히려 이제 그런 것보다는 각 나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엑스포 적지가 어디냐라는 이 판단 기준 외에 자신의 나라에 어떤 나라가 더 도움이 될 건가 하는 또 판단 기준을 갖고 이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길게 보아서 협력을 하면 그 나라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오고 있고,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부분도 한국이 최고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대개 엑스포 유치로 인한 부가가치 효과를 한 61조 정도 보는데요. 그것은 뭐 그 돈으로 환산해서 그런 것이고, 실제 가치는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다고 봐야죠. 대부분의 이 세계적인 도시들이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글로벌 도시로 성장을 했고, 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라고 볼 수 있고요. 또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첫 번째 나라인데,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축적해왔던 힘과 또 인류 문명이 가야 될 보편적 가치를 가장 잘 제시할 수 있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우뚝 세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세계 7대 강국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, 그 7대 강국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이고요. 그리고 이 부산과 남부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대한민국을 수도권 일국주의를 넘어서서 또 하나의 이 성장축을 만들 수 있는, 그래서 대한민국을 하나의 바퀴가 아닌 두 개의 바퀴로 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떤 면으로 보나 엑스포 유치가 이 대한민국과 이 부산 또 남부권에 주는 이익은 다 양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남은 5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원팀으로 전 세계를 곳곳을 누빌 것입니다. 그것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각 나라와
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협력하기 좋은 나라고, 또 이 엑스포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각 나라와 협력이 한 단계 더 구체적이 되고 더 실질적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. 이것을 통해서 이 BI 대표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저희가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. 결국은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모든 일이 그 정성이 또 열정이 하늘에까지 닿으면 그 결과도 좋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. 이번 엑스포 계기를 통해서 특히 우리 부산 시민들은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, 그런 열정을 엑스포 유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